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8월 5일 금요일 제주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올 제주 경마 14개가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은 제주 경마, 부산 경마 이렇게 같이 열리고요. 일요일 날에는 올 부산이죠. 이번 주에 과천이 휴장을 하면서 금토일 스케줄은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뭐 제주 경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나라 경마장 중에서 제일 엉뚱한 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제주 경마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경마 완전히 초보분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판에는 항상 깜빡이가 있어요. 깜빡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마번이 깜빡이 마번으로 형성이 됩니다. 하루에 깜빡이 대끼리죠. 대끼리 뭐 준대끼리 쓰리대끼리 이런 거 말고 제일 바닥 배당 대끼리 최저 배당의 마건이 하루 보통 한 15개 경주 하죠. 평소에 하루에 대끼리 경마가 몇 개가 들어오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많아봐야 2개죠 그죠?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배당이 자꾸 떨어지니까 손이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일단 그 버릇을 좀 버려야죠. 물론 대끼리밖에 안 보일 때는 대끼리 공략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그런 경마에서 이게 대끼리를 팔리는 건 좀 과잉기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잉기의 원인을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바로 우리 예상가들입니다. 우리 예상가들의 예측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뭐 운때가 맞는 예상가는 이 예상가 만나갖고 내가 돈을 땄다. 또는 운때가 안 맞는 사람은 이 사람 잘한다 그래서 들어와 봤더니 뭐 이렇게 못 맞추나. 어느 예상가들이든지 여러분들께 한구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다들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철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예상가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조교장도 가고 현장 예시장 본다고 현장에도 가고 평일날이면 PC방에 앉아갖고 허리 뒤틀어지게 앉아가지고 눈깔 빠지게 복기들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는데 안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고 그죠? 예상가 대한민국 예상가 어느 누구 하나도 여러분들 돈 깨졌다고 책임질 예상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따셨다고 돈 달라 그러는 예상가도 없습니다. 모든 거는 다 내 탓이다. 조철이가 예상가이기 때문에 저 새끼 뭐 치사하게 지 도망갈 구멍 찾아놓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냐. 그렇게 들으시는 분 계시면 그냥 이 방송 듣지 말고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나머지 경마 팬들은 다들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금요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편성이 뭐 인기마 접전이 한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혼전 경주가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접전은 구멍수를 압축을 해서 혼전 경주는 씩씩하게 배당을 노리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 승부처입니다. 3, 4, 8, 9, 11, 14. 14개 경주 중에서 6개 골랐습니다. 3, 4, 8, 9, 11, 14. 그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 11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3개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뭐이 추천 경주 이외에도 나머지 경주들 모두 뭐 우리 예상가들의 계획은 다 올적 중이죠. 뭐 퍼펙트로 맞추는 게 예상가들의 꿈이고, 그죠? 아무튼 조철도 열심히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뭐 ARS나 1877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뭐이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저녁 때 입금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만 문자에 남겨주십시오. 특히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좀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해주셔야 혼잡하고 붐비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운영자가 상당히 바쁘니까 조금 이른 시간에, 뭐 지금 하셔도 됩니다.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엄지척 하나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를 좀톤 다운을 해서 방송을 하니까 이해들 좀 해주시고요. 톤이 조금만 올라가면 목이 금방 잠겨가지고. 자, 오늘 제주 14개 경주 중에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 자, 2세 이상 마필들의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 접전입니다. 자, 이거 3경주, 제 오전장 승부가 3경주, 4경주 두 개인데, 3경주, 4경주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경주 두 개, 3경주와 4경주. 특히 4경주는 이제 메인 승부인데요. 거기에 그 요점과 포인트를 다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제주 3경주는 인기 1위, 뭐 대가리가 어떤 놈이 팔릴지 잘 모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구미권에서 광 팔고 있던 놈이 한놈 있다. 좀덜 갔다는 놈이죠.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놈. 기승기수가 등짝이 마음에 들고, 힘이 좋은 마필이고, 조철이 원하는 코스에 들어가 있고, 삼박자가 또 맞아떨어진 그놈. 어떤 놈인지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요거는 어제 수요일 방송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삼경주 현장 예상 부탁드립니다. 현장 확인. 자, 다음 두 번째 승부가 제주 사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때리는데요. 요번 사경주도 제가 어저께 마번을 다 깠죠. 삼경주도 그러고. 수요 프레시에서 깠는데, 요거는 암만 해도 메인 승부로 한번 때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인기만 한 놈, 부담 중량도 좀 높고 많이 팔릴 놈 하나 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번 경주는 승부가 좀 되는데요.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만 한 놈을 완전히 날리고, 대가리에 붙여서, 대가리에 붙여서, 배당만 한 놈을 노리는 놈이 있고, 인기만 한 놈을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두 방에 좀 힘을 주려고, 찍어 먹으려고 생각하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기 때문에, 제가 어제 3번마 햇살 전기도 있고, 7번마 동방 챔프도 있고, 그 중에 한 놈을 여러분들께 대가리로 가져간다 말씀을 드렸죠. 3번마 햇살 전기는 2연속 입상 중이고, 승군전이죠? 거기에 7번마 동방 챔프는 강수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58kg인데요. 직전 경주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요 둘 중에 한 놈을 대가리로 가는 그런 경주죠. 이미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 4경주도 프레시 라이브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요 4경주 같은 경우는 뭐 이 3번마 햇살 경기도 좋고, 직전 경주 선행 갈고 나갔다가 덜미 잡혔던 동방 챔프도 좋고, 3번도 좋고, 7번도 좋고, 그 중에 한 마리 제가 좀더 낮게 보는 마필 하나가 대가리라 그랬죠. 자, 문제는 이제 후차권에서, 인기만 한 놈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안 팔리는 한 놈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놈이 한 놈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좀 형성이 되나 보고, 제가 볼 때는 최하 한 10배에서 15배 정도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4경주를 오늘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자,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 있는데요. 자, 이번 8경주는 기본 능력이 앞서 있는 9번마. 아, 5번마군요. 5번마. 이게 번호가 잘못됐어요. 5번이에요. 자, 5번 파천왕을 놓고 한방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기본 능력이 제일 센 거에는 이견이 없다. 뭐 퐁당퐁당 입상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도 우리가 38광땡 한방이라 그랬죠. 38광땡 한방. 복승식 6.9배, 한 7배 나왔는데요.
38광땡으로 찍어 먹었던 오번마 파천왕을 대가리를 놓고, 자, 이게 후차권에 아마 최저배당이 9번마 강한 능력이 팔릴 것 같은데요. 직전에 성광이가 추입으로 날라왔고, 직전 경주는 인기 3위 팔렸는데, 약간의 늦추입이었죠. 임재광이가. 자, 요번 경주 다시 칼을 갈고 나왔는데, 자, 이 9번마 강한 능력보다 한 놈, 조철이 노리는 놈이 또한 놈이 있기 때문에, 5번마 파천왕이 아마 의심하는 그런 예상가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5번마 파천왕이 현장에서 아마 인기 1위로 팔려도 조금 이 단승식 배당이 좀 평균 배당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배당이 좀더 나올 것 같아요. 5번마 파천왕을 믿어 못 믿어 하는 예상가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조철의 생각은 5번마 파천왕은 여기서 한 자리 왔다. 뭐 부담 중량 57.5. 이 정도는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뭐 58kg 달고도 우승했던 경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5번마 파천왕. 요놈을 놓고, 자, 후차권에 찍어 먹기 한 방. 깔끔하게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쉐리 바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짭짤할 겁니다. 뭐, 주력 한 방으로 들어와야 짭짤하죠.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직전에 외곽을 좀 선회하다가 아쉬움이 남겼던 한 마리가 있습니다. 끝걸음도 분명히 살아 있었고, 요번 경주 기수도 좀 덜덜하고 이래가지고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한 방으로 조집니다. 찍어먹기 한 방, 예고를 드리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9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400 캔디캡. 자, 한라마 1등급 9경주입니다. 이 한라마 1등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라마 1등급 이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맨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운사, 뭐 광산대로, 이쁜이, 명문군단, 돌격개시,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뭐 전농왕, 그죠? 요놈들이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이놈인데 항상 배당이 터집니다. 그죠?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중량을 달고 뛰어도 터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한라마 똑같은 1등급이라도 뭐 1200도 치고 1400 뛰고 1700도 뛰고, 그죠? 그다음에 부담 중량도 왔다 갔다 하고 똑같이만 가면 맨날 뱃길이죠. 그래서 핸디캐퍼들이 핸디도 적절하게 줬다 뺐다 하면서 항상 이 마필들이 평균적으로 요만큼에 맞을 수 있도록 핸디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터지는 거죠. 자, 이번 경주 달러 박스 한놈또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뭐 인기 대가리 2위 어떤 놈이 팔리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 조철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달러박스로 예고를 드렸는데, 일단 배팅권에서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은 3번마 돌격개시죠. 직전 경주에 대길이 팔렸어요, 대길이.
KCTV의 그 대상 경기였죠. 역시 선행을 못 가니까 풀빵이더라. 근데 요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3번 게이트예요. 안쪽에 1번, 2번이 빠른 마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 1번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자, 3번마 돌격 계시는 노리는 마필인데 뭐 어지간히 팔리겠죠. 팔리는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레이팅이 좀 높질 않기 때문에 54km밖에 안 돼요. 3번마 돌격 계시는 꼭 가져가야 되겠고. 자, 문제는요, 돌격 계시 말고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힌트를 드리면, 얼마 전에 요놈 갖고 고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마필입니다. 올 초, 꽤 됐습니다. 올 초에, 뭐한 3, 4, 3월 달, 한 1, 2, 3월 추울 때예요. 제가 시원한 고배당을 여러분들께 맞춰드렸던 그놈을 요번 경주에 또한번 노립니다. 요번 경주에 또한방 걸린 것 같아요. 요번 경주에. 레이팅의 높낮이도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학원 날 터지는 제주 한라마 1등급. 요번 경기에 또딱 걸렸다. 조철한테 걸렸다. 자, 3번마 돌격 계시 한 마리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요놈에 붙여가지고 배당 나올 한 놈. 아예 그놈을 대가리 달라박스 놓고 때릴 수도 있는 경주가 제주 9경주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항상 제주 경주는 현장에서 이런저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현장 예상을 듣는 분들이나 조철의 문자를 받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 방송만 참고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제주 경마는요 현장에서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조철이 뭐 양아치처럼 현장 그 유료 예상 아니라고 이상하게 엉뚱한 말 얘기하고 그런 양아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믿으셔도 되고요. 아무튼 요번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11경주, 14경주, 자, 두 개, 메인 승부가 남았는데요. 자, 11경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죠?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하나씩 눌러 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야, 요거 11경주가 재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2번 개성강국, 5번 용천호우, 두 마리가 깜빡이로 깜빡거릴 것 같은데, 두 마리 다 조철이 직전 경주 대가리 놓고 때리면서, 아, 개성강국은 참 아닙니다. 5번마 용천호우도 조철이 대가리 놨죠. 이거 용천호우는 데뷔전부터 조철한테 걸렸던 그런 마필이죠. 사행기가 좀 있어서 그렇지, 기본 능력 분명히 센 놈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용천호 갖고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요. 자, 요번에 이제 4등급까지 올라왔어요. 자, 용천호가 직전 경주 선행으로 한 바퀴 완승을 했고, 자, 2번 마 개성강국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인기 8위에서 날라오면서 50배짜리를 터뜨렸습니다. 그죠? 안득수 기수. 배당 나올 때 미친 듯이 날라오는 기수죠. 직전 경주에 승군전이라고 좀 안 팔렸어요. 승군전이라고. 5군 승군전에서 대가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안득수 기수가 좀 왔다 갔다 헷갈리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2번 마 개성강국, 5번 마 용천호우, 요 두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자, 레이팅 60점까지죠.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개성강국 용천호우 퀘스천마크 두 개를 달아놨습니다. 대끼리 때리려고 메인 승부 잡진 않았겠죠. 요 2번마 예, 개성강국도 내용 좋죠. 부담 중량도 뭐 55kg 정도면 괜찮고요. 자, 5번마 용천황후도 그래프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쭉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또 이놈은 승군전이기 때문에 51.5, 부담 중량이 5.5kg가 내려갔어요. 직전보다. 직전 57kg였죠. 자, 그래서 요거 2번, 5번이 최저배당이 가고 있는데, 자, 요거 결론은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한 놈은 제가 세게 보는데, 둘 중에 한 놈은 덜덜하게 본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 중간에 낀 길놈 한 놈을 조철이 노린다는 그런 결론이죠. 뭐 여러도 네, 마필이 있습니다. 한 대여섯 마리 후보군이 있는데, 아주 배당도 기가 막히고 해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2번, 5번 개성강국 용천호우 두 놈을 깨러 갈 한 놈, 그 놈을 노리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예측권 20장. 자, 상한가 한방 지지러 갈 테니까, 자, 11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14경주에 마지막 14경주 세 번째 메인 마지막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입니다. 자, 요거 벤츠한테 가야죠. 제주 14경주 믿을 만한 대가리가 한 마리 있고, 바로 7번 마 9억불입니다. 직전 경주에, 걸음은 이빠이였어요. 쥐어 짰는데, 거기다가 부담 중량까지 4kg가 올라갔어요. 불안한 거 아니냐? 자, 이놈은 선취입이 다 가능한 마필입니다. 선행, 선입, 취입 다 됩니다. 자, 박성광이 올려놨어요, 또. 레이팅이 99점이에요. 자, 요번이 레이팅이 81에서 100점까지죠. 자, 레이팅이 턱 밑에 차 있습니다. 착순권에만 들어도 승군을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마 9억불은 요번에는 앞선 전개로 빨리 붙을 것이다. 거기다 경주거리도 좀 줄어졌기 때문에 1200에서 1110이죠. 조금 더 여유가 있죠. 60km 달고 1200도를 내면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어도 1110m로 줄어들은 7번 마 9억불. 자, 요놈은
대가리다. 7번 마 9억 불은 대가리고, 자, 요거 9억 불에 붙여가지고, 한방, 한구나 때릴 놈, 하나를 조철이 또 골라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뭐, 산통 걸려갖고 조금 헤매다가, 최근 두번 경주 모습, 상승세로 돌아선, 7번 마 9억 불은 믿어도 되겠다. 7번 마 9억 불 놓고, 글쎄요, 이거 어떤 놈이 최저 배당 갈까요? 8번 마 백호보배? 아니면 뭐 4번 마 별빛누리? 어떤 놈이 어떤 갈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10번 마 마량. 신의 장군도 좀 팔릴 것 같고. 좋습니다. 뭐 이놈저놈 다 팔리는데, 자, 조철이 노리는 메인 한 방. 장안가 찍어 먹을 놈한 놈. 확실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현장에서 아마 배당이 조금 바람이 불것 같은데. 원래 조철의 메인 한 방은 바람이 좀 많이 불죠. 안 들어오면 조철이가 그래서 망신입니다. 바람은 바람대로 이빨 잡아놓고. 자, 요번 경주는 바람이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찍어먹기 완장. 예측권 20장. 1,000만 원짜리 상한가 한 방. 시원하게 찍어먹고 마무리를 하는. 자, 금요경마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14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개 경주. 3, 4, 8, 9, 11, 14. 자, 이렇게 4개 경주 골라서 여러분들께 승부 경주, 실전 배팅 예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메인 승부가 3개인데, 3개 중에 2개는 11경주, 14경주. 후반부에 분명히 메인 승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반 넘어가기도 전에, 빠다리가 나가지고 오링돼 갖고 가셨다. 이거 참 마음 아프죠. 그렇게 자기 절제를 못하면 경마에서 그 돈을 어떻게 따겠습니까? 아, 조철이가 11, 14가 메인이라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붙어보고 죽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11, 14 못하고 중간에 빠다리 나고 갔는데 보니까 11경주, 14경주, 여기서 뭔가 상황이 났어. 천불 나잖아요. 내가 돈 주고 문자 받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보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회원님들, 이런 거 문자 날로 오면 속 뒤집어지죠. 제가 약 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배팅 계획을 좀잘 지켜가지고, 안 그러면 좀 느지막이 오셔도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절제할 자신이 있으면 초반부터 만 원 갖고 쪼개 살 때도 있고, 10만 원 단거 갖고 한 방에 쇼부 볼 때도 있고, 그죠? 1경주부터 14경주까지 매번 비슷한 돈으로 갖다 때리면, 그런 거는 딸 수가 없죠. 저는, 뭐, 한 경주, 두 경주만 골라서, 때려야 이긴다. 그런 예상가들이 열에 아홉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다 그래요. 그러려면 그 경주만 오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경마장 와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다가, 아, 뭐하러 1경주에 와요? 11경주에 승부 볼 걸. 9경주나 10경주 때 오면 되지. 그거 다 헛소리죠. 전 경주를 배팅을 해도 어떤 경주는 10,000원, 20,000원 갖고 장난만 하다가 어떤 경주에 예측권 3장, 5장 때릴 때도 있고, 그런 게 경마하고 그런 게 승부잖아요. 그죠? 매 경주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배팅 자금 조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잔소리가 길면 또 뼈래군이니까 거기까지 하고, 자, 내일 승부처 3, 4, 8, 9,
11, 14. 자, 메인 승부는 4경주, 11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3개 경주를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도 좀 이른 시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계좌는 위에 신한은행 계좌도 쓰는 거고, 밑에 새마을금고 노란색 계좌도 쓰는 거고, 양쪽 다 쓰는 거니까. 특히 우리 정액으로 가입하고 요금 입금하시는 분들은 노란색 계좌, 새마을금고를 좀더 많이 이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8월 5일 금요경마, 올 제주로 열리는 금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 예상 깔끔하게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